계단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이곳에 농촌 유학 중이라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한옥이 울려 퍼지는 기상소리에 하나둘씩 일어난 아이들. 이불 정리까지 척척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단단히 껴입고 어디 가는 건가요? 우리 저 연우도 안 오고 다겸이 건우 이렇게 안 나와? 아이들 아버지신가요? 아예 아닙니다. 여기 그 서당 훈장입니다. 예. 훈장님이요? 예예. 예. 시원한 아침 공기 마시며 산책길에 나선 아이들. 모두 이곳으로 유학 온 아이들인데요. 친구들 다 서당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는 서울에 계시지만 그 우리 아이들만 여기서 와서 하는 그런 유학의 형태입니다. 정연이는 올해 3월 유학을 왔다고 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산책하는 거 안 힘들어요? 일어날 때보다 더 상쾌해요. 오늘 서당에는 가을 햇살만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만 내려주세요. 우리 서당에 농촌 유학생이 두 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 공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이건우요. 아, 건우. 우리 친구는? 이다겸이요. 아, 다겸이 친구.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아, 어색해. 애들 뭐, 농촌에서 자연과 좀 생활도 해보고 또 스스로 생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우야, 재밌게 지낼 수 있지? 파이팅 우리 아들. 멋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매달 1인당 30만 원씩 그렇게 1년간 지원이 나오고요. 초기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첫 달에 50만 원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갔다 와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생활도 구경하러 가볼까요? 전교생이 76명인 작은 학교에 정연인의 반 친구들은 모두 9명인데요. 유학 온 친구를 만나자마자 단짝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정연이 전화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설렜어요. 설렜어요? 네. 왜 설렜어요? 그냥 저는 나간에서만 그 어린이집도 다니고 나간에서 학교도 4년 동안 계속 다 다녔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아이들. 즐거웠던 학교 생활이 끝나고 아이들이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학교 끝나면 뭐 했어요? 미술학원이랑 그 태권도랑 줄넘기랑 영어랑 우와. 수학이랑 음악이랑 뭐였지? 정말 잘했네. 이제는 가방을 해? 벗어두고 자연에서 뛰어노는 게 정연이의 학교 후 일과입니다. 무궁무진한 서당에서의 놀거리. 오늘은 활쏘기를 한다고 해요. 자, 몇 점 맞춰줄 거야? 좋아? 네. 10점? 네. 아, 미안해. 6점. 아, 이게 나와. 6점 아니에요? 농촌에 유학 온 후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정연이. 다시 집중. 벌써 신났어요. 오, 9점. 이렇게 동물들이랑 식물들이랑 엄청 많고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기도 좋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뒤를 따라 도착한 이곳. 어서 오세요. 여기는 서당 안의 작은 동물원입니다. 이거 유정란인데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알이에요. 삼촌 한번 보여줘요. 와. 도시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아이들이 직접 키워보며
이 작은 동물원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진짜 웃었다고. 이번 우연히. 신나게 놀고 하나 둘씩 서당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다들 한복을 꺼내 입는데요. 피로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이거가 도포요. 도포요, 그래. 도포. 야무지게 고름까지 매며 도포를 입은 이유는? 정연아, 지금 꺼내는 책이 뭐야? 사자 수학이요. 사자 수학. 도부지 도는. 이성지 학이니. 이성지 학이니. 자, 시작. 유학생들의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져 갑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린다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겹살 먹었어. 진짜? 삼초 삼겹살. 삼초 삼겹살 먹었구나. 이렇게 보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늦게까지 이제 학원에 이제 쓴 말로 좀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안쓰러웠거든요. 저희는 항상 정연아 힘들면 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싶으면은 정연아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정연이는 내년까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 사랑해. 안녕. 칭얼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서 있고 싶어요? 네. 얼마나 더 있고 싶어요? 된다면 많이 있고 싶어요. 즐거운 농촌 유학하며 더 행복하길 바라요.